저는 입학 차장이기 이전에 정치외교학과에서 국제정치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재작년부터 저희 학교 전공 교수님들이 고등학교에 가서 교수님들의 전공을 소개하고 또 그 전공과 관련된 주제를 이렇게 특강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자 이런 취지로 전공 특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국제기구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국제기구가 UN이죠. 우리가 UN 국제기구에 진출을 한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국제기구 중에 하나에 가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개 주요 기관에 속해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그 밑에 있는 보조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많이 관심이 있는 기구 중에 하나가 뭐냐면 UN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대학에 가든지 아니면 뭐 이제 사회 진출해서 여기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 기회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유니세프 아시죠? 국제아동기금이라고 해가지고 아동의 인권과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지만 독립된 국제기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 전문기구들이 있는데 이 전문 국제기구들은 UN과 독립적으로 기능을 하지만 UN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는 기관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국제공무원으로서 국제기구에 진출한다고 하면 아마도 이 중에 어느 기관, 어느 국제기구 또는 그 국제기구 산하의 기관에서 근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국제기구를 간다고 생각하면 관련된 분야에서 석사학위 정도는 내가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제기구에 가서 일을 하려면 도대체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 어떤 지식이, 어떤 전공이 필요한가 궁금하시죠? 정치외교학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쪽 분야의 경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UN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개 인턴십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합니다. 기본적으로 UN 인턴십이나 관련된 국제기구에서 인턴십을 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제기구에서 일한다는 것은 국제공동체, 세계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열정과 의지가 있어요. 그 행복은 고등학교 때 내가 누리면서 하는 것도 행복이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했을 때 내가 가고자 하는 진로를 개척해서 내가 그것을 이뤘을 때 그 행복을 바라보고 뭔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지금부터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게 있고 네, 그것을 이뤘을 때 나의 모습을 상상하는 거죠. 여러분들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고 이루어질 걸 믿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믿고 노력을 하면 이루어집니다. 진로를 찾아서 꿈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N 국제기구가 이제 제 꿈이어가지고 정말 그냥 망설이지도 않고 그냥 바로 신청해서 듣게 됐어요. 뭐 내용도 되게 좋았는데 사실 저는 그 실제 사례라고 해야 되나? 그 직접 가신 분들 이야기가 정말 아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하고 되게 인상 깊게 남았던 것 같아요. 원래는 UN에 가고 싶다는 약간 막연한 목표가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도 더 알게 됐고 특정 직업에 대한 특강이라는 게 가장 좋았고요. 다른 특강들은 뻔하고 막 내신 잘 받아라 이런 내용이 중심인데 이 특강은 그렇지 않으니까 좀 색달랐어요.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가면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대학 다니는 동안에 UN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공 특강은 전국에는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경희대학교 교수님들이 자신의 전공이나 학과에 대해서 특강 주제를 선정을 해서 신청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학생들이 진로나 학과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그걸 디자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꿈을 이루는데 여러 가지 실력의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꿈을 내가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신념을 갖고 있다고 하면 그 꿈을 이루는데 어려움도 적을 것이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더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